오케이. 그래서 새로비는 계속해서 스펠링을 많이 틀려서 그 스펠링 연습을 많이 해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아봤는데요. 아직도 스펠링을 무지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문제네요.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nimal race. Animal race. Animal 어떻게 써요? A N I M A L Race는? R E R 하고 I S E I가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Rice 같은데요, 선생님 보기에는 Rice 이게 어떻게 Race입니까? Rice지. 레이스 이런 소리 안 납니까? 그럼 여기에 A 보입니까? A?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A가 있어야지. 무슨 라이스입니까? 레이스지. 오케이. 스펠링. Animal race. 오케이. 다음 문장. 뭡니까? 12 animals are learning.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12 animal Still running을 써놨어. 그럼 still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응? still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여기 여전히 달리는 중이란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이 문장, 아까 맞게 말했는데요. 뭐라고요? 12 animals are lear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그럼 12 어떻게 써요? T E 오. Is that a giraffe? No, it isn't. It's a zebra. 알겠습니까? 소리가 twelve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twelve겠죠, twelve. 그리고 답에 twelve animal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답에 새로비가 쓴게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나는 twelve animal을 본 적이 없어. 12 animal이란 표현을 본 적이 없어. 왜본 적이 없을까? 당연히 12 animals 해야 되니까. 일상에 12 animal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당연히 12 animals지. 왜12 animal이 아니고 왜12 animals 해야 됩니까? 12는 12이라는 뜻인데. 두 마리 이상이면, 당연히 여럿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 animals 한번 길어봤자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a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1등으로 오는지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12 animals are running. 누가 1등 오니? Who comes first? Who 그 다음 뭐? comes first? 발음은 first고요. first. 어? 그렇게 들립니다.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first는 fast가 아니고요. first는 어떻게 쓰나요? F-A-R-S-S-H-T 뭐 이렇게? 파라시트인데 이건 파라시트.
어? far sheet. far sheet는 도대체 뭐야? 응? far. 그리고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답은 이래요. 일단 그동안 배운 거에서 어?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옵니까? 라고 묻는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두 번째 하다시요. 어? 하다시고 그러면 두야 더즈야? 더즈야. 근데 무슨 who come입니까? 어? 그냥 뭐 다 따로입니까? 어? 그동안 배웠던 거 뭐 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그 다음 답도 어, 난리입니다. 어? 생쥐가 1등으로 오죠. 이게 뭐예요? The mouse comes first. 어? 근데 일단 마우스 스펠링도 틀리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놨고요. 어? 뭘 연습한 거예요? 쓰기 연습 해서 하긴 했, 안 가져왔, 오늘 뭐 선생님 뭐 해서 안 가져왔다 그랬는데 하긴 했습니까? 쓰기 연습? 어? 자신 없는 거 쓰면 틀릴 것 같은 것들 쓰기 연습 했다고? 어? 근데 지금 이거 똑같은 단어 지금 마우스하고 first, second 이거 가지고 몇 번째 시험을 치고 있냐면 이 시험만 세 번 쳤고 너 전번 시험에 못 쳐가지고 내가 시험지 한 번 또 와가지고 다시 또 쳤어. 어? 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쳤으면 점점 전번 틀렸던 건 이번에 안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도대체 뭘 연습하고 있습니까? 어? 전번에 친 거나 이번에 친 거나 똑같아. 어? 아니 진짜 귀찮게 말이야. 어? 다섯 번, 여섯 번씩 똑같은 거 무슨 뭐 중노동 하듯이 어? 쓰라고 이런 숙제 내야 됩니까? 내가 당장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전번에 틀렸던 거 최소한 다섯 개 중에서 어? 두 개, 세 개는 더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쓰고요. 네. 더 마우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아, 아 데이입니까? 더 마우스 이시야. 1등이 여러 말입니까? 아니야 이시야. 너는 it come 본 적 있냐? 난 본 적이 없거든. 이 속에 더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 그리고 first 지금 몇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 지금 그 다음에 뭐 몇, 뭐야 암소가 두 번째로 온다 했는데 암소가 뭐예요 암소? 카오요. 근데 더 sheep come? 어, 암소가 두 번째로 온다는 거에 그러면 암소가 두 번째로 옵니다 라는 표현은 일단 누가 두 번째로 온다는 뭐예요? Who comes second? 모든 문장에 다 틀렸어. 모든 문장에 다 틀렸어. 어? Six animals 했는데 더 six animal 이러고 있어. 더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하는데 더 six animals still running. 비동사 어디 갔습니까? 달리는 중을 달리는 중이다 할 때 비동사 필요한 거 안 배웠어요? 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까? 돼지가 마지막으로 온다. 더 pig come last. 어? 더 pig 안만 길어봤자 뭔데? 더 pig 이시야. 근데 무슨 it come이냐? No, it isn't. 어? It's a tiger.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Is that a giraffe? 이게 공부 연습한 거예요? 너 매번 할 때마다 모든 문장 다섯 번씩 쓰도록 뭐 이렇게 뭐 어 이런 숙제 이런 미친 숙제 내야 됩니까? 어? 아니 내가 당장 이걸 다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전번에 틀렸던 거 맞추라고요. 네. 뭘 전번에 틀렸던 거 중에 뭘 맞췄는데 어?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응? 어? 이게 후입니까? 어? 이게 후예요?
아니야. No, it isn't. It's a zebra. 언제 정신 차릴래요? 어? Is that a monkey? Yes.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지금. 어, 29 문장을 썼는데. 어,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인데. 어. comes 가끔씩 한 번씩 해서, comes 가끔씩 해요. 어떨 때, 어, comes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그냥 comes고. 어? 그래서 comes를 이상하게 썼어. comes인데, coms로 써놨어. 응? 뭐, 그냥 새로 써야 되겠다. 새로 시험 쳐야 되겠다. 어? 이렇게 너 어떻게 보내겠냐? 집에. 어? 다시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준비하세요.